따뜻한 이야기. 네. 체온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이게 저체온과 관련이 있다. 비만이라는 것 자체는 백색지방 때문에 오히려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냉기를 잡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O, X.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오늘도 이게 따뜻한 이야기. 네. 네, 네. 체온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대사도 안 돼. 네. 내 몸에 좋은 그런 균들도 제대로 못 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근데 대사 증후군 중에 겉으로 표시가 나는 거. 네. 뭐 사실 뭐 혈압, 당뇨 뭐 이런 거는 별로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뚱뚱한 거. 비만. 아, 이거는 이제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저체온과 관련이 있다. 네. 아,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뚱뚱하면 열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저체온과 관련이 있다. 이게 참 이야기가 네. 좀 어려운데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장 지방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뚱뚱하고 뚱뚱하니까 막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들어하고 또 게으르고 이런 또 낙인을 좀 많이 찍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실은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이런 체온 조절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백색 지방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실은 성인에서는 이제 갈색 지방화된 베이지색 지방들이 우리 몸에 열을 생산을 해내는데 비만이라는 것 자체는 베이지색 지방을 만들기보다는 백색 지방 때문에 그 오히려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백색 지방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결국 대사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대사에 이상이 있으면서 우리가 먹은 것들을 다 에너지화 시키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원들을 우리가 다시 저장한 형태가 이제 내장 지방이 되게 되겠죠. 대사가 떨어졌단 말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고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열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체온 상황에 더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게 이 내장 지방이라든지 우리가 별로 쓸모없는 네. 지방들 있잖아요. 물론 뭐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또 쓰면은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쓰게 되죠. 네. 그렇게 저장을 많이 해 놓은 그런 지방들은 되게 주변에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네, 네. 그게 오래 가면 만성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있으면 보통은 고름이 생기고 뻘겋게 되면서 막 열도 나고 그런 것들 이제 염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만성 미세 염증들은 오히려 체온을 더 많이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 네. 지방 자체도 대사가 안 돼서 열이 낮은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네. 그게 또 모여가지고 염증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체온을 더 떨어뜨리고 이런 문제로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뚱뚱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 에너지 대사 그리고 또 체온 조절의 핵심은 자율신경이라고 했죠. 네. 그 자율신경 중에서도 우리 혈관의 직경을 조율하는 것은 교감신경인데 그럼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결국 열을 재분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이 책 제목처럼 네. 정말 다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막 이어져 있는 게 네. 진짜 이게 신기하네요. 염증이 생겨서 계속 혈관을 더 수축시키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또 수축시키고 이게 염증을 또 만들어내면서 대사를 안 되게 하고 또 지방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 네,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저탄고지 이러면 네. 지방을 많이 먹어라 네.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말하자면 원래 이제 지방을 먹으면 좀 따뜻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방을 갖다가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 즉 열로 만들 때는 교감신경의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그 교감신경이 지방산을 에너지로 만들 때 그 효소계 작용을 하는 신호 채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교감신경의 기능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면 열로 만들지를 못하고 먹는 족족
다 흡수를 시키고 남는 것들이 내장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뭐 저탄고지 카페가 됐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저탄고지를 하고 나서 몸이 훨씬 더 차지고 배는 더 불러오고 이러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저탄고지를 하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이 체온이 조금 낮게 유지가 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내 몸 구석구석에 총체적인 여러 가지 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 몸에 냉기를 잡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O, X. O죠. 아, O입니까? 네. 네. 냉기를 잡으면 건강해 보인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냉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를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이 몸을 차갑게 만든다. 네. 이렇게 써놨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재료가 포도당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포도당이 세포에서 이제 배가 고파 그래서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열쇠가 인슐린입니다. 네. 즉 인슐린이 자물쇠에 딱 끼워지면 포도당 채널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쏙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슐린 이 시스템에 뭐 장애가 생기면 그런 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혈관 속으로는 포도당이 막 돌아다녀도 세포는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설탕물이 돼가는 거죠. 네. 포도당이 혈액 내부에 들어있는 설탕물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포를 설탕물에다 담궈놓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인슐린 네. 저항성이 걸리면 네. 네. 그래서 혈관도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세포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도 못 만들고 혈액을 통해서 재분배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 핵심이 이제 하나 더 네. 있는데요. 세포 입장에서는 이게 구멍이 고장난지도 모르고 어쨌든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하니까 인슐린을 더 만들어줘 라고 뇌에다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내 뇌는 자꾸 인슐린을 더 만들도록 만들어요. 네. 근데 혈당도 올라가지만 인슐린 수치도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둥둥 떠다니는 혈당을 세포 안으로 못 집어넣으니까 네. 일단 지방세포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네. 그래서 지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생기냐. 당뇨 환자들, 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 환자들한테서 생깁니다. 당뇨 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체중을 조절하기가 네. 너무 어렵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혈관도 좀 깨끗하게 네. 해야지 되겠고요. 세포막을 잘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활성산소 이런 거 좀 줄이는 게 그렇죠. 좋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교정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탄수화물들을 다 줄이기보다는 우선 간식을 안 먹어야 돼요. 간식 네. 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것만 줄여도 저절로 저탄고지가 60%에서 70%는 다 저절로 된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대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냉기를 잡으려면요. 여기 이제 첫째, 대사를 향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방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뭐 활성산소를 네. 없애라, 그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를 살려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이제 써놓으셨고 둘째, 베이지색 지방을 활성화시켜라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베이지색 지방을 뭐 식습관 뭐 네. 이런 걸로도 사실 갈색 지방 이런 것들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일단 뭐 운동이 일단 핵심이겠고요. 운동. 네. 이제 먹는 걸로 치면 좀 매운 음식 먹으면 어떠죠? 좀 몸이 뜨끈해져요. 네. 네. 그래서 캡사이신이 캡사이신. 네.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칼로리를 제한을 가끔씩 해주면 우리 몸에서 이런 베이지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분의 입장에서는 뭐 먹는 걸로
간헐적 단식을 해본다든지 네. 아니면 탄수화물을 좀 줄여보는 그런 뭐 저탄고지식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음식 네. 특히 좀 단백질 이런 것들을 좀 더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병원에서는 체온을 좀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네.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고주파 온열치료가 네. 있는데 심부온도 네. 자체를 좀 올려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심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고주파 온열치료 특히 이제 주파수가 고주파긴 하지만 좀 낮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이렇게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아니면 열을 인위적으로 좀 올려주고 하는 치료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 평상시에는 내가 식단 같은 거, 네. 또 가벼운 운동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 체온을 항상 잘 유지를 하는데 좀 신경을 쓰시면 대사를 항진시키고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